매머드 만보 게임의 게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머드 만보 게임은 10세 이상의 연령, 특히 높은 연령의 사람도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입니다. 게임의 구성을 살펴보면 동작 카드 53장과 사냥 카드 7장이 포함된 만보 카드 60장이 있고, 나무 매머드 5개, 갈색 4개와 핑크색 1개가 포함된 나무 매머드 5개, 그리고 부족장 하나, 석기 시대의 돌과 연대표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이 토이스토리 캐릭터들은 더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것들입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플레이어들이 매머드 만보춤을 가능한 한 틀리지 않고 초야하고, 매머드 사냥에서 빨리 움직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없애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게임을 시작하기 전 매머드 만보춤의 동작과 구호를 함께 해봅니다. 자, 매머드 카드에는 여러 종류의 동작과 구호 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딩동 카드라고 한다면,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모든 플레이어들은 함께 딩동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딩동에 해당되는 동작, 즉 코끼리 손을 만드는 동작을, 코끼리 코를 만들어야 하는 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붕가라는 카드가 나왔다면 모든 플레이어들은 붕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붕가에 해당되는 이 춤을, 이 카드에 나와 있는 이 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자, 봉봉이라는 구호와 동작도 있고, 만보라는 동작과 구호도 있습니다. 이런 동작 카드가 있는 반면, 7장의 매머드 사냥 카드가 나왔다면 플레이어들은 빨리 하나씩 매머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머드가 이 플레이어보다 한 작은 수만큼 있기 때문에 빨리 하나씩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한 명이 부족장의 역할을 합니다. 자, 부족장은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구호를 외치고 동작을 하는 동안 틀린 사람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보 카드를 잘 섞어서 인원수에 맞게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한 작은 수만큼의 나무 매머드들을 이 게임 중앙에, 이 테이블 중앙에 놓습니다. 자, 이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시작하고 게임은 시계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제 만약 제시가 게임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제시는 카드를 한장 이렇게 뒤집습니다. 자, 딩동 카드가 나왔다면 모든 플레이어들은 딩동이라는 고를 외치고, 자, 이거 코끼리 코를 만드는 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디의 카드는 움바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함께 움바라는 구호를 외치고 움바에 해당되는 동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딩동이라는 동작과 이 코끼리 코를 만드는 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즈의 차례가 되었으면 카드를 한장 뒤집고, 이 카드가 톡톡톡이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함께 톡톡톡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자, 손가락으로 이마를 톡톡톡 치는 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카드에는 실외 카드와 실내 카드가 있습니다. 즉 동굴 카드가 있는데, 만약 이 버즈가 뽑은 카드가 실외 카드라면, 야외 카드라면, 자, 구호를 외치는 이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자, 톡톡톡 딩동, 움바가 되겠고, 만약 버즈가 뽑은 카드가 실내 카드라고 한다면, 동굴 카드라고 한다면, 이 구호를 외치는 순서가 시계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로아르, 움바, 딩동,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톡톡톡이라는 카드가 나왔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모두 다 함께 톡톡톡이라고 구호를 외치고 동작을 하고, 딩동이라는 동작과 구호를 하고, 움바라는 동작과 구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쏘 차례가 되었을 때 카드를 뒤집었는데, 자, 매머드 사냥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빨리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고 나면 한 사람이 메모드를 가지고 오지 못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벌칙으로 모든 나와 있는 카드를 자신의 카드 더미에 섞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핑크색을 가져온 사람은 새로운 족장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족장이 된 사람은 자신의 카드 두 장을 자신이 정한 플레이어들 두 장에게 임의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족장이 된 사람이 이 연대기표 위에 돌을 한 칸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의 족장은 자, 새로운 족장이 된 사람이 플레이를 했던 카드를 받게 됩니다. 자, 플레이는 계속 진행이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모두 없앤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자, 이때 만보춤을 출 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을 알려드리면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똑같은 카드가 두 장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야외 카드냐 동굴 카드냐는 중요하지 않고 만약 똑같은 동작과 구호 카드가 나왔다면 이 동작에 해당되는 구호는 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었다고 했을 때 이 라쏘 차례에 움바라는 이 카드가 나왔다면 자, 이제 구호를 시계 방향으로 외치고 동작을 시계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이때는 자,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움바라는 구호는 외치지 않고 움바의 동작만 하고 붕가라는 구호와 동작을 하고 다시 움바는 구호를 외치지 않고 동작만 취하고 로아르는 동작과 구호를 모두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게임에서 틀린 사람이 있었다면 만약에 구호를 외치지 않아야 할 때 구호를 외쳤다거나 동작을 맞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족장은 그 사람을 지목해서 틀린 사람에게 모든 카드를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연대기표 위에 이 돌이 끝까지 왔다거나 즉 사냥을 7번 다 해서 여기까지 왔다거나 아니면 한 명이 모든 카드를 다 없앴을 때 게임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수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임입니다.